어젯밤과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돼 울산 확진자는 모두 154명으로 늘었습니다. 154번 확진자는 중구에 거주하는 26살 여성으로 우간다에서 1년간 체류하다 지난 2일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53번 확진자는 울주군 거주 대학생인 19살 남성으로 앞서 아버지인 부산 450번과 어머니인 울산 148번 등에 이어 확진돼 가족 모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대전 362번과 접촉한 울산 거주 일가족 3명이 한꺼번에 확진된 데 대해 울산시는 정확한 감염원을 찾기 위해 GPS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